계속해서 대결을 펼칠 팀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. 자, 등장하고 있는 이 팀의 구성이 화려합니다. 남성 두 분, 여성 한 분, 보컬 중심의 팀 구성이 돋보이는 그런 넘버원 팀입니다. 소개해드리죠.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24살의 묵직한 감성, 예선 라운드 골든 마이크의 주인공 송민준. 내가 아타도록 그 누가 울어 울어 검은 눈을 적시나. 좋아요 6개 즉시 합격이 됐습니다. 축하합니다. 굉장히 젊은 친구가 이렇게 호소력 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것 같아요. 송민준! 축하합니다. 자, 애절한 음색과 부드러운 꺾기, 여성 트롯의 청수 하보미. 울기는 내가 왜 울어. 잊어야지. 여섯 개의 좋아요가 모두 밝혀졌습니다. 젠틀한 이미지, 끼는 덤으로 갖추고 있고요. 강이 강이 우리 강이 한강 씨까지.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. 그렇다면 좋아요가 이제 다섯 개가 됐습니다. 아주 미성에 가까운 떨림음을 가진 그런 창법이 저한테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. 한강에게 드리겠습니다.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자, 단 한 명의 추가 합격자는 한강 참가자입니다. 축하합니다. 하보미 사진 둘 다 갖고 있는데 저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, 노래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가? 당신이 그립습니다. 눈물로 떠나보낸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. 아, 뭐야. 오, 음악 좋다. 컨셉 잘 잡았다.
되었었다면 나를 두고 떠나지는 않았을 정말 기분 좋다. 예, 아, 넘버원 팀의 가슴 아프게 송민준 씨. 네. 괜찮으십니까? 네, 괜찮습니다. 무대 끝나자마자 지금 살짝 눈시울이 많이 붉어지신 것 같은데. 사실 골든 마이크를 제가 받았다는 것도 너무 영광이었고. 처음에 마냥 기쁠 줄만 알았는데 부담감 이 무게를 견디려니까 너무 부담도 되고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중간에 누님이 혼자 노래를 하시는데 제가 할머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생각이 좀 많이 났고요. 그리고 진짜 이렇게 저희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서 연습을 하고 근데 그 시간이 이 무대로 끝이 난다는 게 너무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조금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아. 그 오늘 우리 하보미 씨 정말 애절한 여성 보컬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예선전에 우리 하보미 씨 노래를 들었을 때도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출연진 중에 한 분이었어요. 참가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정말 숨소리도 노래고 호흡소리도 노래라는 거를 정말 이 숨소리와 호흡소리가 다 담겨서 이 노래를 절절하게 불러주셨는데 두 남자분들과 이렇게 호흡을 다른 무대에서나 이렇게 맞춰본 적은 있나요? 전혀 없습니다. 처음이에요? 그래서 네. 지금 끝났는데 너무 네. 벅차서 네, 다시 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쉽고 지금 울컥울컥 하시나 봐요. 네. 나는 왜 이렇게 울컥거리는 거야. 근데 아까 정말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. 슬픈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눈물이 나잖아요. 그런데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요. 세븐의 무대를 보면서 정말 잘한다. 너무 감동적이다.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들었습니다. 아까 탄성을 실은 네. 지르셨거든요. 갑자기 예 박수를 치시면서. 네. 너무 행복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 가슴 아프게 이 노래가 일본에서도 리메이크가 된 노래이고요. 한국의 가요이지만 일본에서도 사랑하는 얼마만큼 그 귀한 곡이기 때문에 저도 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 부르면서 처음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눈물이 왈칵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. 스스로가. 근데 가슴 아프게 멜로디가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맨 앞에 도입 부분에서 한강 씨가 이렇게 사진을 잠깐 보는 신이 있잖아요. 거기서 그냥 울컥하더라고요. 무슨 의미냐면 노래는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감정 전달인데 골든 마이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세 분이서 놀랍게도 호흡이 섞인 목소리가 이 스튜디오 안을 울리는데 깜짝깜짝 놀랐습니다. 정말 귀한 무대를 보여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김용임 위원님. 네, 노래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.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게 우리 트로트거든요. 저는 또 우리 한강 씨 감정적으로 아주 잘 접근을 했고요. 또 제가 느끼기에는 세미트롯을 많이 했는데 네.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뽕필 느낌이 난다. 뽕필 느낌이 나서 감사합니다. 제대로 이 트로트를 노래를 연습을 한다면은 네. 최고의 또 트로트 가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. 정통 트롯에 대해서도. 근데 사실 제가 부담이 많이 컸었어요. 사실은 뭐 겉으로 그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사실 예. 제가 정통 트로트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팀에 좀 누가 되지 않을까 지금 많은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잘했어요. 네, 좋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예. 그쵸. 평상시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유쾌한 이미지였는데 아까 실은 또 한강 씨도 살짝 울먹하셨거든요. 그런 이유에서 알겠습니다.
글쎄요. 우리 네. 그 송민준 군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켜보았을 때는 중저음의 매력이 참 많이 있어요. 중저음에. 보다도 앞으로 더 큰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음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슬픈 일, 감정이 섞인 노래는 팬이 울어야지 본인이 울면 안 돼요. 예, 오늘도 본인이 너무 많이 울라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특히 저음에서 힘들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저음에 좀 더 신경 쓰시고 네 고맙습니다. 예, 골든마이크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네. 아무나 갔나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잘 받았어요. 잘 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 넘버원 팀의 가슴 아프게 무대 우리 심사위원분들에게도 감동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.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잘했다. 잘했어. 자 이렇게 팀 데스매치 두 팀의